이거 얼마 정도 금액이? 7억 정도 좀 안 되게 샀어요. 보통 생활비가 어느 정도? 한 1억 정도. 평상시 취미생활이나 스노클링이나 뭐 수영하거나 패들보링 하거나.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들어가실까요? 아, 네네. 네. 날씨가 좋을 때도 있어서 참 좋았는데. 관리 안 하시죠? 거리야.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요트로 세계 여행하고 트래블리즈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네, 이우석, 이다리입니다. 글로빈이요. 첫째 딸이 지금 학교를 갔어요. 학교 여기 참강생으로 받아주셔가지고. 아. 내부 소개 먼저 한번 해주시죠. 여기가 거실 겸 뭐 밥도 먹고 뭐 공부도 하고 저희 편집도 하고 큰 그래도 책상이 큰 게 있으니까 식탁이 네네. 여기서 주로 생활을 하고요. 뭐 여기는 지금 부엌. 아 부엌. 저희 부엌. 네 부엌하고 조그마지만 냉장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내비스테이션이라고 저희가 이제 항해할 때 항해 루트를 짜고 항해 계획을 하고 뭐 무전도 치는 공간입니다. 아, 그러면 사실상 아버님 선장님.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다 선장이 됐죠. 아, 네. 네. 항해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네. 직접 배우신 건가요? 네네네네. 저랑 저희 아내랑 같이 아. 항해를 위해서 또 면허를 따고 아. 준비를 하였습니다. 예. 면허는 어디서 따신 거예요? 그리스에서 땄어요. 아 그리스요? 네. 저희가 배를 그리스에서 사게 됐거든요. 아. 그래서 그리스에 가서 제 배를 사고 제 배로 또 레슨도 받고 싶었고 다른 배로도 연수를 받고 싶어가지고 그리스에서 받게 됐습니다. 이게 네. 카타마란이라고 배가 네. 양쪽으로 이렇게 훌이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양쪽으로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가 공용 공간이고 밑으로 오시면은 좁지만 이렇게 방들이 있습니다. 저희 다오방 저희 애가 쓰는 방이고요. 이렇게 네. 공부할 때 이제 홈스쿨링으로 하는데 네. 보통 방에서도 하고 위에 올라와서도 하고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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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방이 또 부빈이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쪽 각쪽 방마다 이제 이쪽으로는 이제 화장실이 있어서 아. 샤워를 할 때 이걸 뽑아가지고 여기다 꽂아놓고 샤워를 하게 되고요. 네네. 네. 화장실 처리나 이런 건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화장실 처리는 이제 저희가 이제 웬만하면은 샴푸 같은 것들도 친환경으로 쓰거나 해서 네네. 좌단물로 뺄 때도 있고요. 아. 한국에서 말고 이제 다른 곳에서는 이제 그 펌프가 있는 데가 있어요. 가운데로 이제 블랙탱크로 들어가거든요. 아, 네네. 그렇게 되면은 펌프로 퍼가는 데들이 있고 아. 안 그런 곳에서는 뭐 근해에서 조금 멀어진 바다에서 빼라고도 하고요. 아. 여기는 이제 네. 저희가 이제 배가 뒤집혀가는 비상구예요. 비상구 했지. 이게 여기가요? 아. 틀어내면 이거 배가 뒤집혔을 때는 못 나가니까. 네. 이쪽도 이제 똑같은 구조로 네. 방 두 개에 화장실 두 개씩 있습니다. 아. 두 개. 안에 또 똑같은 네. 화장실 있고. 그래서 총 방 4개, 화장실 4개 저희 유튜브 명함입니다. 아, 트래블리즈 네 해가지고 여기 한국에 와서 선물 받았어요. 아. 요것들은 이제 그리고 저 뒤에 이제 달고 다니는 조그만한 소형 보트가 네. 저희 자가용이에요. 네. 자가용 키 요거는 집 키 요런 것들 이제 뭐 다 항해 장비들 여기 뭐 스피커도 있고요. 여기 안에 보면은 활용 장비 같은 것들 아. 저희 뭐 나름 전문적이신데요. 뭐 이런 것들 가져다니기도 하고요. 갑판 주변에도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네. 배를 조종하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조타실이. 2층에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항해를 하는 공간이면은 여기 앉아가지고 우와. 항해도 하고 여기서 네. 이제 6명이 다 누워가지고 뭐 TV도 보고 견시도 하고요. 저쪽에 이제 태양열 패널이 있어서 이 배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태양열로 만들어 쓰거나 엔진이 두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알터네이터가 달려서 엔진을 사용할 적에 에너지를 또 만들어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저 앞에는 이제 발전기가 하나 있어요. 네. 경유 발전기가 그걸로 이제 또 에너지를 뽑아 쓰기도 하고요. 그거 한번 설명. 오른쪽 엔진 네. 그걸 스타보드라고 그러고 왼쪽을 폴트사이드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앵커라고 돛을 내리는 거예요. 정박을 할 적에 오토파일럿이라고 각을 설정을 하거든요. 저희가 갈 적에 오늘 항해는 할 수 없나요? 풍랑주의보가 떨어져가지고 지금도 바람 소리가 엄청난데 아 너무 아쉽네요. 다음에 한 번 더 오셔서 한 번 더 오겠습니다. 섬으로 가 통영이 섬이 500개가 넘어요. 굉장히 많아요. 보통 생활비가 어느 정도 배도 고치고 뭐 그랬잖아요. 그것까지 해서 한 1억 정도 평균치를 따져보면 일반 6인 가족이랑 생활비가 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더 저희는 조금 들었어요. 캐나다에 쓰기에는 1년을 쓰게 되면은 저희가 한 1억 이상을 썼던 것 같은데 요트를 구매하거나 어떤 준비를 할 때 자기만의 좀 노하우를 좀 알려주신다면 중고보트도
나쁘지 않다.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배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사서 잘 써서 잘 고쳐서 더 돈을 받고 파시는 분들도 계시고 재테크가 될 수도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큰 돈을 벌지도 못해도 여행 경비 정도 뽑지 않을 자산이 어느 정도 모아져야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희는 저희한테 맞춰서 한 거거든요. 돈이 얼마나 많길래. 근데 그게 아니고 저희도 진짜 평범한 중산층이었거든요. 집을 팔고 요거를 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 가격도 많잖아요. 네. 가격대가 다양하고 그 가격에 맞춰 이거 얼마 정도 금액이? 저희가 살찌개는 한 7억 정도 좀 안 되게 샀어요. 배를 판다 그러면 한 7억에서 7억 5천. 지금 그러면 한국 오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두 달 좀 넘었네요. 외국 국적이시잖아요. 네네. 뭐 그런 부분 좀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빠는 이제 캐나다 시민권자고요. 보이들이랑, 그러니까 남자 아이들이랑은 캐나다 시민권자고, 저는 이제 한국 국적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딸은 지금은 이제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이중 국적을 갖고 있어요. 전에 직업이나 이런 부분들 요식업 쪽에 음식 쪽, 뭐 레스토랑도 운영을 했었고, 뭐 쇼핑몰에 들어가는 작은 프랜차이즈를 만들어서 브랜딩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아 여행을 한번 떠나보자, 아이들이 너무 빨리 크니까 그렇게 해서 떠나게 됐습니다. 언젠가 좀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그럼요. 저희는 4명 중에 2명이라도 뭔가가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솔직히 여행에 잠깐은 멈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상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다시 또 기회가 됐을 때 여행을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활 어때요? 여기서 유튜브에서 생활하는 거? 여행하기 편하고 많은 데 가볼 수 있으니까 좋아요. 불편한 점이나 이런 것도 좀 있어요? 화장실이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전 세계 어느 나라 갔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일단 시작을 그리스에서 했습니다. 튀르키예, 지중해를 종단해서 이집트를 갑니다. 수단에 잠깐 들렸다가 스리랑카로 와서 그 말레이시아로 가죠. 올라가서 태국 여행하고 인도네시아. 직접 운항을 다 하신 거예요? 항해를? 그럼요. 저희가 이게 움직이는 바람으로 가는 집이라고 부르거든요, 저희는. 그 저희가 온 가족이 다 운전은 할 수 있어요. 정말 이제 수심이 깊은 바다들이나 바다 한가운데 있거나 이럴 때는 솔직히 무섭지 않으신지, 제가 약간 뒤집힌다거나 그러니까 폭풍으로 만난다거나 이런 거를 걱정을 안 하셨을지 궁금하거든요. 처음에 만나기 전에는 걱정이 많았죠. 처음 막상 만났을 때는 진짜 무서웠어요. 이제는 안전하다는 걸 아니까 어떻게 잘 대처만 하면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괜찮아졌던 것 같아요, 마음이. 오늘 메뉴는 뭔가요? 오늘은 정통 찜닭, 안동 찜닭은 아닌데 그냥 이렇게 식탁식으로. 식사 준비는 주로 누가 하시나요? 주로 제가 하죠. 아버님도 원래 약간 셰프 요리사. 요리사. 그래서 특별식이나 손님 접대용 음식이나 그런 거는 이제 저희 남편이 주로 하고. 아버님은 어떤 쪽 요리 전문가셨어요? 일식이요. 근데 막 특이한 거 퓨전 요리 그런 것도 잘해가지고 중식도 잘해요. 짜장면도 잘 만들고 짬뽕도 잘 만들고. 그래서 애들이 이제 그런 거 먹고 싶다고 하면 이제 아빠가 요리사가 되는 거죠. 그럼 혹시 유튜브에서 뭐 낚시를 해가지고 막 드시거나 그런 경우도 있으신가요? 자주 잡히진 않았는데 간혹 이렇게 잡을 때가 있었어요. 큰 참치랑 막 이런 거. 그럴 때는 이제 아빠가 전문 분야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다 손질해가지고. 물 같은 건 좀 어떻게 구하세요? 바닷물을 쓸 수는 없으실 텐데. 물은 저희가 이제 워터메이커라고 바닷물을 이제 청소로 만들어주는. 보통 이렇게 정박지에서는 지에서 끌어오는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여기다 받아놓고 쓰고요. 식수는 물 때문에 막 탈날 수 있고 그러니까 식수는 항상 저희가 그냥 사서 먹어요. 국경 넘어다니고 하실 때 좀 위험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으신가요? 트에 대한 정보들이 저희가 항상 다 갖고 다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서류들만 딱 있으면은 이제 거기서 원하는 대로 한다. 보통 다 거진 같은 서류를 원하거든요. 두 분은 혹시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캐나다에 따로 각자 이민을 갔다가 남편이 일하는 레스토랑에 셰프로 일하고 계셨었는데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간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거기서 만나게 됐어요. 얘들아 밥 먹자. 밥 먹자.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저는 돼지갈비. 저는 짜장면이요. 치킨. 프라이드 치킨을 굉장히 좋아해요. 배달 이런 건 안 되죠? 배달 되죠. 돼요? 저희가 그래서 여기 와서 짜장면, 피자, 치킨을 굉장히 굉장히 다양하게 시켜 먹을 수 있고, 아, 이 치킨 강국에서 이 치킨을 시켜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바다 한가운데서도 인터넷이 되나요? 네. 인터넷 뭐 요금이나 이런 부분들. 네. 플랜을 어디서나 바꿀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 쓰는 거는 세계 어디서나 쓸 수 있는 뭐 바다에서 그네까지 잘 퍼질 수 있는 거.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대양에 아무것도 없는 망망대해 갈 지게는 그건 더 비싸요.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평상시 취미생활이나 이런 거 좀 없으신가요? 보통 바다에서 하는 것들 많이 하고요. 스노클링이나 뭐 수영하거나 패들보링 하거나 아니면 뭐 딩기 타고
그런 거 많이 좋아합니다. 사모님은 뭐 취미생활 같은 거 좀 없으신가요? 저도 딱히 없는 거. TV 보는 거? 20, 30대 때는 많이 벌고 싶고 이런 게 네. 있으셨을 텐데 좀 어떠셨어요? 그렇게 살아왔죠, 저희도. 떠나기 전까지도 그렇게 했었고 떠나는 순간에도 그것 때문에 결정을 저는 미루고 싶어 했었고 돌아왔을 때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떠나게 됐고요. 떠나왔을 때 새로운 게 또 보이더라고요. 이런 생활이 쉽게 결정하기는 힘들지만 후회할 만한 생활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 이런 걸 잃고 이런 걸 버리고 이런 걸 못 얻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 생각하는데 그만큼 또 다른 것들을 얻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여기 혹시 밤에도 좀 멋이 있고 이런가요? 하늘이 진짜 맑은 날에는 그 막 보름달이 뜨잖아요. 네네. 진짜 환해요. 달빛이 길을 밝혀준다는 말을 저는 배 타고 나서 진짜 딱 몸소 체험을 했다고 해야 되나? 저희가 봤던 것 중에 신기한 거는 앨런 머스크가 위성을 쏘잖아요. 위성이 일자로 별처럼 쫙 쏴지다가 하늘 위에서 쫙 퍼져요. 진짜 멋있대요. 아 그게 보이나요 실제로? 어, 네. 배 같은 거 수리도 직접 다 하시나요? 막 네, 고장 남았을 때? 네, 남편이 다 하고 있어요. 그리스에서 배울 치기에는 이제 선장님들 같은 경우에 어린 선장님들도 많거든요. 캡틴들 불러가지고 하루 일당 주고 배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다 녹화해놓고. 여기서 이렇게 잠자고 생활하는 거 불편하진 않아요? 네. 그냥 잠만 잘 편안해도 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온라인으로 여기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 이런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읽은 다음에 내야 되는 게 있어요. 숙제? 네. 이건 무슨 과목이에요? 영어는 language인데 언어? 네, 언어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해요? 한 5시간? 여기서 공부하는 거 괜찮아요? 배 안에서? 선생님이랑 없으니까 조금 더 어려운데 아직도 혼자 하면서 되게 하고 있어요. 학교 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네. 왜 가고 싶어요, 학교? 이거보다 더 쉬울 것 같아요. 모르는 거 있을 땐 어떻게 해요? 당황 불러요. 가족만의 약간 홈스쿨링에 대한 노하우라던가 캐나다 커리큘럼에 맞춰서 홈스쿨링 하고 있거든요. 캐나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대로 하고 있긴 한데 따로 요즘에는 이제 앱 같은 것들이 잘 나와 있잖아요. 두오링고가 언어를 하는 거고요. 에픽이 책 읽는 거고 IXL이 영어랑 수학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다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를 하고 있는지. 유튜브는 언제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여행 떠나면서 그냥 여행만 하기에는 너무 아쉬웠어요. 남겨놔서 나중에 또 돌이켜볼 지게 너무 좋겠다 생각해서 하게 됐는데 가끔은 좀 외롭다 이런 느낌도 받으실 때도 있으신가요? 그럼요. 가족들이랑만 있다 보니까 뭔가가 약간 모자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더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고 어느 여행지에 갔을 때 거기 계신 분들이랑 또 만날 수 있게 되고 너무 이게 큰 소통이 되는 것 같아서 유튜브 촬영은 어떻게 하시고 편집이나 이런 거 사실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아, 처음에는 캐나다에 있을 때 저희도 좀 부탁을 드렸어요. 거기 계신 이제 조 감독님들도 계셨고 그분들한테 조금 배우다가 나중에 여행을 떠나서 고프로로 촬영을 하고 편집도 프리미어 프로로 하다가 나중에는 블로라는 유료 앱으로 해가지고 편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수익기나 이런 것도 좀 나오는 편인가요? 창피한데 이게 많이는 안 나오는데 한 40만원 어쩔 때는 많이 돌 때는 100만원 들어올 때도 있고요. 자랑이지. 오늘 촬영 소감부터 한번 한마디 해주시죠. 좋죠. 이렇게 많은 분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다는 게 나중에 어떤 피드백을 받을지도 되게 궁금하고 저희만이 가졌던 꿈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 자체가 저한테 되게 행운인 것 같고 되게 좋습니다. 저희가 그냥 저희 가족의 꿈을 위해서 이 여행을 시작한 건데 저희가 이걸 나눌 수 있고 또 저희 이 생활에 또 알림으로써 또 더 많은 분들이 이걸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의 생활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되게 떠나는 걸 되게 두려워하시고 결정을 못 하세요. 마음은 가고 싶은데 시간이 또 금방 가잖아요. 저희 나이 때 되면은 10년 20년 금방 지나간 후에는 분명 후회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늦게 후회하기보다는 한번 갔다가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나이 때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한번 도전해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이팅!